18학년도 9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시 계급론 계층론인데요. 자, 여기 보면 가, A, B가 계급론 계층이론 중 하나이다. 뭐가 뭔지 몰라요. 근데 가는 둘 다, 둘의 공통이죠. 얘는 공통된 거네, 공통. 나다는 이제 각각 하나에만 해당하는 질문, 특징이 되겠습니다. 기억. 가에는 불평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가?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 건 계급도 그렇고 계층도 그렇습니다. 계급은 경제적 요인만 고려하는 거고 계층론은 경제적 요인도 고려하는 거고 자 그래서 둘 다니까 좋네요. 자 A가 계층이론이라면 자 A가 계층이론이라면 나는 그러면 나도 계층이론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불평등 현상은 불연속적 위계야. 여러분 불연속적 위계야 딱 단절되어 있다. 이거 뭐야? 계급론이죠. 그래서 틀렸네. 자 A가 계급이론이라면 다에는 그럼 다에는 뭐야? 계층론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네. 다는 B와 관련된 거니까 사회불평등의 발생은 다원론적 관점. 어? 다원론적 관점? 계층론. 너무 쉽다. 하, 진짜 내용만 알면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없죠. 디귿. 촥. B가 계층이론이라면 나에는 이제 계급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한 건 지위불일치 현상 설명하는 거 뭐야? 계층론이죠. 근데 나에는 계급론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쉽다.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.